공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신박 김선생이 드디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바뀐 배너에 보시는 것처럼 매주 수요일 LA 시간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러가지 교육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과 함께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이 제공됩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는지라 앞으로 라이브 세션에서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런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배너에 보시면 2021년 Summer SAT 웹사이트 정보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직접 진행하는 SAT 프로그램이며 6주 혹은 8주 등록이 가능하시니 필요로 하시거나 혹은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 김선생입니다. 제가 10년 이상 컬리지 컨설팅을 해오면서 여러 잘못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분들을 위한 컨설팅을 앞두시고 꼭 아셔야 할 몇 가지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마다 컬리지 컨설팅이 정확히 무엇을 해주는지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컨설팅의 메인 목적은 결국 원서를 쓰는 데 있습니다. 학교 생활, 봉사활동, 특별활동,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나름 열심히 보내온 학업의 날들을 예쁘게 정리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컬리지 컨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인위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학생들 봉사 스펙을 쌓게 하고 어디 유명한 STEM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내년 여름에 참여할 수 있게끔 대신 원서도 써주고 심지어는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면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컨설팅이라고 하기보다는 베이비시팅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지, 어떤 과목의 강점을 보이는지 등을 일일이 탐색해서 그에 걸맞는 여러 옵션을 함께 제안해주고 그 안에서 학생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키워주는 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어디가 유명하다 해서, 어디가 다들 가는 곳이라 해서, 어디가 제일 싸다 비싸다 해서 등등의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자녀분의 시선을 중점으로 컨설턴트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결국 이 모든 컨설팅은 학생과 컨설턴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교육 관련 웹사이트들을 둘러보시다 보면 대학 입시에 관한 여러 컨설팅 광고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개는 마치 자녀가 벌써 7, 8학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가 없다는 게 정말 큰일인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컨설팅을 맡을 때마다 보이는 현상이지만 실제로 대학원서를 코앞에 두고도 정확히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뚜렷하게 아는 친구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헌데 7학년, 8학년 친구들을 앞에 두고 컨설팅을 한다 한들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학원에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면서 아직 어린 친구들의 독창성을 억누르게 되지는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의 메인 목적은 원서를 쓰는 것에 있습니다. 봉사를 찾는 것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이고 특별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스스로 갖고 있는 관심사를 통해 이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저히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컨설턴트를 찾아가도 좋겠지만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뭘 해야 할지 아예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학생치고 본인이 사는 동네에 어떤 봉사나 특별활동 등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열심히 구글에 검색해본 친구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주변의 친구들이 어디서 봉사를 하는지, 어떠한 활동 등을 하는지만 물어보고 같이 동참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활동 등은 정말 많습니다. 헌데 이러한 리서치 등이 단순히 귀찮고 어렵다 하여 컨설턴트를 찾아간다면 그 컨설팅이 과연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합리적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전통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아직도 컨설턴트를 고를 때그 컨설턴트의 학벌 혹은 학력을 위주로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버드 출신이면 하버드 값을 하겠지. 코넬 출신이라 저렇게 비싸게 받겠지. 물론 학벌, 학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컨설턴트가 학생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리드하며 또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job 인터뷰를 할때꼭 referral information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퍼럴이라 함은 보통 전 직장의 동료나 상사 등을 이야기합니다. 회사 측에서 이 사람을 고용하느냐 마느냐에 있어 이 사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특정한 컨설턴트를 찾아가신다면 그 컨설턴트가 그동안 지도했던 학생들 중 적어도 한두 명 정도의 연락처를 받으셔서 그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시더라도 직접 이야기를 나누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진심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면 한두 명이 아니라 열 명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본인을 입증해 주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줄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매년 많은 학생들의 컬리지 컨설팅을 맡지 않습니다. 아니, 맡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맡지 못합니다. 해서 실제로 올해도 이미 5월부터 모든 정원이 다차 있는 상태입니다. 한 학생의 17년 인생을 종이 한 장에 적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이야기들을 놓고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듯이 많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작업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학생들을 많이 맡게 되면 이 친구, 저 친구 에세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이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을 향한 컨설턴트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물론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본인의 동생처럼 본인의 자식처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좋은 컨설턴트라 할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컨설팅을 생각하시고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